8개월 동안 직공들 17명이 죽었습니다. 저는 제 3라인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마지막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. 보십시오. 매독으로 죽어가는 여성 이민 노동자의 몸이 어떠한지. 새벽부터 또 새벽까지 손톱 밑부터 머리카락 사이사이까지 라딘 페인트를 뒤집어 쓰고 작업을 했던 제 몸이 어떠한지. 죽은 동료들의 몸이 무덤 속에서 어떻게 빛이 나고 있는지. 제가 죽기 전에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. 저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부검해 주십시오. 홀, 조시, 아멜리에, 마르치. 내가 죽은 건 나를 죽인 건 내 독이 아냐. 니들 말처럼 예쁜 사람 아니 이름을 난 그제기도 몰라. 그래도 저렇게 놀라나 싶었다고. 부검해 봐 그때 가서 싹싹 빙글. 나도 너처럼 내일을 기다려 장녀가 아냐. 온종일 앉아 일만 해댔었지. 빌어먹을 흔한 연애조차 못해. 쉬는 날이면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었어요. 거기 그 애가 있었거든요. 이름도 몰랐지만 그냥 걔를 보는 게 좋았어요. 이럴 줄 알았으면 마지막엔 아이스크림을 좀 천천히 먹을 걸 그랬나 봐요. 로맨틱한 캐바레를 차리고 싶었어. 화가, 음악가, 시인, 보헤미아들이 북적대는 몽마르트에 말이야. 친구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고 이 라붐처럼 밝게 빛나는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어. 그날을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공장과 기숙사에 처박혀 있었는데 그대로 내가 내 누이라고!